안녕, 라붐 시클리TV 작가 김상월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건강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식습관은 확 뒤집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난 후에는 분명 뭔가 위기감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살려거든 굶어라 입니다. 바로 공복입니다. 큰일이죠. 다 먹고 살자고 참고 일하는 건데 먹는 기쁨이 얼마나 큰데 굶으라니. 우리는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우린 또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끼만 굶어도 왠지 현기증이 나는 것 같고 뭔가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렇게 꼬박꼬박 챙겨 먹는 삼시세끼가 과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내 몸의 질병들, 피부병, 위장병, 각종 암, 당뇨병, 이 모든 질병들이 과식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먹는 게 유일한 낙인데 오늘은 김상월 작가가 굶으라네? 아무 근거 없이 터무니없는 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기에 더욱더 의아합니다. 그쵸? 오늘은 꼬박꼬박 챙겨 먹는 삼시세끼, 과식, 지금까지 해왔던 이 식습관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공복이 왜 필요한지 알려줄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귀한 시간 또 함께 나누기 전에 사랑의 빔타임 잠깐 갖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정성 가득한 사랑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끼의 식사를 하고 계신가요? 뭐 약간의 시간차가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삼시세끼 꼬박꼬박 놓치지 않고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셨죠? 저 역시도 그랬답니다. 한 끼라도 빠트리면 내 몸을 돌보지 않은 것 같은 느낌에 심지어는 죄책감마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에는 네 끼 다섯 끼를 챙겨 먹기도 했습니다. 또 유난스러운 저의 배는 4시간마다 배가 고파서 이 시간을 넘기면 배가 고파서 막 짜증이 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식습관이 제 몸을 망가뜨리고 있더라고요. 배가 고프거나 식사 때가 돼서 식사를 하거나 이렇게 밥을 먹고 나면 우리는 식사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 말고 내 몸의 입장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허기를 달랜다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걸로 우리는 식사가 끝났고 만족했죠. 그런데 우리의 몸 입장에서 보면 그때부터가 식사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숟가락을 놓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장기들은 그때부터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식사 시간이 됐다고 또 음식물을 넣어주고 그것도 모자라 심지어 간식까지 챙겨 먹었습니다. 우리 신체 중에 여러 가지 장기가 많은데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간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간은 음식물이 몸에 들어오면 영양소를 몸에 필요한 에너지로 바꿔주는 일을 하고 남은 에너지를 저장해주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또 지방의 흡수를 돕는 담즙을 만드는 등 다양한 일을 하느라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참 고마운 아이입니다. 그런데 간이 쉴 시간도 주지 않고 우리는 음식물을 또 넣어주게 되니 이 아이는 점점 힘이 들고 지쳐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는 무리하게 되니까 할 수 있는 일의 속도가 점점 느려집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만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만성 때문에 각종 질환에 이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기가 쉴 수 있는 시간, 공복을 주자는 겁니다. 몸에 어떤 음식이 좋다더라, 나쁘다더라, 간에는 어떤 음식이 좋다더라, 위에는 어떤 음식이 좋다더라 다 아니라 이 아이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복을 주자는 겁니다.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선 뭘 먹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충분한 휴식을 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장기가 무리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주기 위해서는 음식을 최대한 천천히 먹고 꼭꼭 씹어 먹기, 그리고 공복의 시간 갖기. 라붐 시클리TV 지난 영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미 많은 독자님, 구독자님들께서 제가 주 6일에서 7일을
걷기 운동과 맨발 걷기를 병행하고 있다는 걸 모두 아시잖아요. 이때 저만의 노하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에 올라가기 전 공복 상태로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기 전 물 외에는 아무것도 안 먹고 공복 상태로 올라가 주는 겁니다. 공복을 추천하는 책들을 보면 공복 시간을 16시간에서 18시간을 제시합니다. 또 휴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는 매일매일 최소 12시간에서 최대 16시간 공복 상태를 해주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이 시간 안에는 수면 시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끼 정도만 굶으면 이 시간은 충분히 충족이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삼시세끼 먹는 사람 별로 없고요. 일일 일식을 해라, 일일 이식을 해라 의견이 분분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4시간마다 배가 고팠던 사람이라 현재는 일일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두 잔을 마시고 음식물을 전혀 먹지 않은 상태에서 산책로나 산행을 시작합니다. 저는 원래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오고 눈 뜨자마자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이어폰 소리를 뚫고 꼬르륵 소리가 들리는데 이어폰을 안 끼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텐 당연히 들리겠죠. 좀 많이 창피했습니다. 1주, 2주, 한 달, 다섯 달, 1년, 2년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적응이 되더라고요. 이 꼬르륵 소리가 너무 좋고 이젠 이 공복의 느낌이 너무 좋아요. 어느 순간 이 꼬르륵 소리를 즐기고 공복 상태를 즐기는 저를 보면서 내가 좀 이상한 상태인가 살짝 고민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알고 보니 참 잘하고 있는 좋은 습관이더라고요. 이 꼬르륵 소리는 장수 유전자가 발동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를 인식해 저자 나구무 요시노리 박사님 말씀에 의하면 이 꼬르륵 소리가 날 때 장수 유전자인 시루트인 유전자가 활성화가 되면서 몸의 이상 여부를 스캔하고 기능을 회복시켜준다고 합니다. 이 시루트인은 세포를 회복시켜주는 유전자이자 젊어지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면 기뻐하세요. 젊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은 밥을 먹고 하는 게 좋다, 공복에 하는 게 좋다 의견이 다 다른데요. 정말 운동선수처럼 격렬하게 하는 운동이 아니라면 저는 공복에 하는 게 참 좋았습니다. 뭐든지 내 몸 상태에 맞춰서 내가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게 더더욱 중요합니다. 삼시세끼, 과식, 탄수화물, 과잉 섭취. 습관적으로 우리는 너무 많은 음식을 섭취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몸에 휴식과 재생이 필요한 때고 그 휴식과 재생은 공복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제가 내 몸 알아차림 해주기 시작하면서 실천한 게 명상, 걷기 운동, 맨발 걷기, 소금물 마시기 등이 있었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세세한 내용은 라붐시클리 TV 영상들을 쭉 보시면 쫙 올려놨으니까 꼼꼼하게 한번 천천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실천한 일들을 전문성을 갖춰서 꼼꼼하게 올려놓은 영상이니까 천천히 한번 시청해 보시면 여러분들 삶에 꼭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공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오늘은 초보 단계 맛보기만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세세하고 좀 더 구체적인 정보 들고 오겠습니다. 다음 내용이 기대되시는 분들은 구독 알람 설정 미리 해두셨다가 좋은 정보 가장 빠르게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하루 되세요. 안녕. 아직도 라붐시클리 TV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다른 영상에서도 즐겁게 노래하는 영상이나 내면아의 상처치유법, 인간관리 개선법, 부자 마인드에 대한 영상도 많으니까 다른 영상도 보시고 꼭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로운 하루 되세요. 안녕.